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즉각 경제 대전환 하십시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결국 0.4%에 머물면서 1%대 성장률 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외부 충격 없이 성장률이 폭락했고 그나마 0.4% 성장도 정부 부문이 그 중에 78%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 붕괴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 대안,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민부론은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서민경제론이자 또 중산층 부흥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몰락 위기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려낼 가장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 정권이 실패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민부론으로 경제 성장 대전환을 이룰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경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강원도를 방문해서 경제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인들과 함께 민부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부론을 현장 맞춤형, 민생 밀착형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시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면 결국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경제 대전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은 재정 확대라고 하는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준비된 대안인 민부론을 외면하고 실패한 좌파 경제 실험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총선형 현금 살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좌파 경제 실험을 즉각 폐기하고 우리 당과 함께 경제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